자,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 물어보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렇죠. 그가 판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그가 뭐한다 판다.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 sell. He said이에요. He sells에요. Okay. 뭐, 세리에 셀, 어? 그렇죠. 세리 하다시니까 팔다니까 더즈가 들어가죠.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뭐뭐 한다. 그가 판다 만들었고요. 그럼 첫 단계 그가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자, 이 문장의 대답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가 그 가게에서 장난감들을 판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사실은 그 가게에서란 말은 또쓸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꿨어도 되죠. 그쵸. 그가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란 말을 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 가게에서라는 말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거기에서란 뜻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He sells. 오케이, 장난감들이라고 했는데요. 토이즈 데어. 그렇죠. 뭐라고요? 대답이 어떻게 된다? He sells. 그렇죠. He sells toys there.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He sells toys there. 그러면 여기에 토이즈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무엇, 그렇죠. 무엇, 장난감들. 그 다음에, 대어는 뭐 대신 왔죠? 대어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서니까 뭐 대신 왔죠? 그래서 토이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ell?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very good. 잘했고요.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3, 4번, 세 번째, 네 번째 갑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질문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누가, 네가, 뭐 한다? 팔 것이다. 누가다죠.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You will. 'You will be said이에요. 'You will be said이에요. 오케이, be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비누에 넣어야 되죠. 유 윌 셀이에요. 유윌비 셀이에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진유한테 살짝 속여보려고 하니까 다 속고 있죠, 지금. You will sell이에요. You will be sell이에요. You will sell. be 없이 그냥 you will sell 해야 되면 그거에 이유가 있고, you will be sell 해서 be를 넣어야 되면 또 그거에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you will sell입니까? you will be sell입니까? 오케이, you will be sell. be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자, 진효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보고 다 공부했죠? 그래서 will을 보고 will이나 can 같은 애들을 보고 양념씨라 그러고 있죠? 그쵸? 오케이, 양념씨 뒤에는 어떤 의미가 와야 된다고 하던가요? 동영상에서? 오케이, 그럼 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뭐뭐 다 하다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팔 것이다가 뭐예요? You will sell. 준비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진효 씨.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묻는 말. 넌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be가 사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be 넣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주스 팔 거예요. 아이고요. 아이고요. 주스.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주스는 주스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저 무엇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주스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we sell juice here. 그렇죠. I will sell juice. Here. 예, 선생님 목이 아파갖고 지금 큰 소리 못하고 있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가 누가? 네가 뭐 한다? 자를 수 있다. 누가 다죠? 오케이. 선생님 목이 아파서 좀큰 소리로 못해도 진효가 이해하세요. 자, 그럼 네가 자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You can be cut. 오케이. 그래서 cut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진유야.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 지금 그 앞에서 했는 것, 선생님이 전에 같이 공부해 준것 중에서 컷의 뜻을 지금 진영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컷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Cut the paper 한번 해, cut the paper. 그럼 컷의 뜻이 뭐겠어요? 그럼 B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아무 때나 B 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너는 자를 수 있다? You can cut.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만들어 봤고요.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뭐라고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paper 대신에 그 종이란 말또할 필요가 없죠. 그 종이 대신에 그것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더 페이퍼 있을 자리에 대신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cut it. 그렇죠. I can cut it with scissors.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It은 뭐 대신 왔죠? 그 다음에 with scissors는 무슨 뜻이에요? 가위로. 그러면 가위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루나요? 어떻게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앞에서? How can you? 그렇지. 뭐라고 물었다고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자, 진영 무난하게 잘했는데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요. 자, B를 언제 쓸지 말지라는 건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언제 B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전부 다 뭐랑 관계 있어? C랑 관계 있는 것이 무슨 C인지, 하다시인지, 하다시가 아닌지. 알겠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그런 건 아닌데,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다. 예를 들어서, 그쵸, 차가운, 콜드죠. 그쵸? 얘는 어떤 시예요? 그럼 be cold 하면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설명이. 차갑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can be cold 하면 차가워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진요. 진요가 얘기한 게 어떤을 어떻다 만든다는 거. 어떤 시를 하다시로 만들어줄 때그 역할을 하는 게 be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떨 때 B를 쓰고 어떨 때 B를 써라 쓰지 말아야 할지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동영상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무난하게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B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문장 익히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 다녀와요.